관한 노래인 것 같아요. 앨범 타이틀이죠. 화양연화인데 화양연화의 뜻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처럼 지금 약간 몸을 제 감정과 그런 제 모든 몸을 다해서 약간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. 아닌데? 있는데? 무슨 화도 없어졌는데? 자 나도 끼워줘. 나도 끼워줘. 예. 방마다 쓰레기통을 놔두냐 안 놔두냐에 제가 의견이 갈렸어요. 근데 저는 쓰레기통을 놔두고 싶었거든요. 근데 놔둬야지. 근데 호비 형이랑 지민이는 왜 놔두냐고. 당연히 놔둬야지 쓰레기통을. 근데 놔둬야지. 말을 안 거예요. 아니지. 쓰레기통을 침대 옆에다 두면 안 된다라고. 그러면 안 되지. 안 되지. 쓰레기통은 이때 침대 옆에 놓으면 돼. 친구 말을 안 사줘가지고 애교 제대로 대충하지 말고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쏴주세요. 아 여태까지도 제보했어요. 2015년이니까 주세요. 아. 여러분 제보 많이 받으세요. 애교 애교 귀여워 풀어. 좋아
좋아. 그냥 좋아. 좋아. 야, 암이 좋아요. 길가에 얼칭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.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. 뭐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제가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뭐 들려드릴 순 없어요. 너무 그건 끔찍해서. 가이드 태형이가 너무 잘 불러줘. 이건 지금 정말 태형이가 잘 살린 곡이고, 들을수록 좋은 노래, 들을수록 알맹이가 생기는 노래고. 시작. 내가 어느 정도 아직 내가 어느 정도 이 화폐를 구조한다고. 공이 아니야. 왜 비울어졌냐? 그래서 태형이가 좋아해 주겠지 이러면서 제일 이 곡부터 먼저 이제 1번 트랙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곡을 먼저 제 노래 가사 써줘서 고마워요! 아니 감사해요! 숨쉬고 싶어서 아 너무 건강해서 아 oh no 방송합니다 아 방송 어딘 안되는데 그냥 참으세요 좀 이거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셔야 돼요